인천시는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죠. 유치가 확정되면 2026년이나 2027년에 첫 대회를 시작으로 최소 5년 동안 개최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대회를 두고 지역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 대회 유치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F1 그랑프리 대회. 인천시는 이 대회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유종복 시장은 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의향서를 전달했고, 유치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F1 용역 예산 5억 5천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가 F1 대회 유치에 힘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관람객 32만 명이 몰렸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 주민단체들도 F1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3개 주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 총연합회는 최근 합동 성명을 통해 F1 대회 유치 추진을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천이 앞으로 글로벌 탑10 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며 F1 유치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시민들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52개 단체는 F1 개최 반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앞으로 반대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F1 대회 개최에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또 라스베이거스, 모나코와 달리 국내는 대규모 관객을 유치하기 어려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시민들의 불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F1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수개월간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겪어야 하며 대회 전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대회 도로 통제와 그로 인한 우회 그리고 심각한 교통 체증을 겪어야만 한다. F1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인천시. 인천 발전을 위해 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재정 악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선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대회 기본 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F1 그랑프리는 통상 3일간 열리며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